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들어가세요. 네. 넘치고 있어요? 아니요, 저기 물을 네. 조금씩 틀어가지고 아, 아, 네. 자주 막혀요. 불러서 네. 아, 그러면 업체 불러서 뚫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아, 그때 확실히 안 뚫렸나 보네. 확실히 안 뚫리죠. 다른 뭐 스프링 같은 거 갖고 오셨죠 그때. 스프링요? 아니 스프링 같은 거. 네. 그걸 안 뚫려요. 구멍만 해주고. 대신에 거기 옆에 플라스틱 테두리가 네. 망가지고 있어. 잠깐만요. 안 돼, 끼고. 그게 좀 걱정이 되는지 저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거기. 어디요? 이거요? 네네.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 여기서 해야 겠다. 여기서. 짜잔! 음에 기름 많구만. 기름 많아. 추니까 스케쳤네. 자. 이게 다 기름이에요, 우리네. 아니야, 기름이. 어구, 기름이 얼마 많은 거 그냥 들어도 안 가네, 들어도 안 가. 응, 가득한 거 봐. 일단은. 와, 이거 봐. 으흐. 아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맘 편히 불러서 청소 한번 하세요. 제가 이따가 그동안 속에 꽉 찬 그냥 답답한 속을 그냥 후련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제 배관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다 털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하나도 안 남아요. 아따, 기름 가득하네.
어우, 기름 봐. 혹시 그때 불러가지고 청소한 데가 언제예요? 작년. 아, 그래요? 그때 하고 나서 내려갔어요, 잘? 얼마 동안 내려갔어요? 빨아들이고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와, 눈물 와, 이거야, 기름. 다 빨아들여야지. 꽉 찼어, 기름으로. 아니야, 빨아들이고. 다 석션해야 되죠. 자. 근데 다. 기름이 단단히 굳어있나 본데, 색깔로 봤을 때는. 예. 엄청날 것 같아. 예, 그런 건 있죠. 단단히 막혔나 본데? 빨아대는 것도 막 힘들어하네. 느껴지게 바람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예. 한참 갈아야 돼.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리겠네. 예. 아니, 지금 보니 딱 단단히 막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거든. 보시면.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내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 기름 가득한데? 와, 딱딱한 기름이 그냥 있네? 오우, 엄청나네. 와, 왔다. 뜨거운 물을. 아니, 아니에요. 뜨거운 물 다가 이거 녹는 게 아니거든요? 기름이 엄청나네. 엄청나. 아이고, 일이 많아지겠어요, 고객님. 깨고, 빨고, 깨고, 빨고 해야 돼. 밥 먹자고 해야 돼. 거의 영업장 수준입니다. 예. 영업장이에요, 영업장.
보안이 지금 색깔만 봐도. 오늘 아침에 오기 잘했네. 밤에 왔으면 쌩고생할 뻔했네. 쌩고생할 뻔했어. 기름 보세요, 안에 막 기름 막. 이 안에. 와. 기름 엄청나다, 와. 와, 와, 기름 봐, 기름 봐. 와, 끌고 나오는 거 봐. 와. 간만에 기름 많이 보네요. 와, 와, 장난 아니다, 기름. 와, 왜 참으셨어요? 이러니까 기름이 굳는 거예요. 기름을 가장 털기 좋을 때가 슬러질 때 제거하기 좋아요. 슬러질 때, 아시죠? 물렁물렁 할 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거예요, 돌처럼.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돌이에요, 이제 다. 그러니 약품을 넣든 물을 넣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계를 돌려도 딱딱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물 좀 부어가면서 으깨야지. 됐다, 이제 빛을 봤네. 빛을 봤네. 이제. 빛을 봤어. 이 빛을 봐야 돼. 와. 잠깐만요. 자, 빨아드릴 거예요. 이제. 자. 빨아드리면서. 지금 이게 가른 게 막고 있어서 그래요. 와, 수건 하나 주셔야겠어요. 예, 네. 와.
예, 감사합니다. 와. 밀려 나온다. 빨아들일 거야, 이제. 기름 빨아들여.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고객님. 예. 하는 거. 어떤 기구? 뚫는 거 있잖아요. 예. 스프링 같이 생긴 거, 가정용. 아, 예. 그런 것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아,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안 돼요. 그걸로, 그거는 진짜 완전히 임시. 빨아내고. 엄청 막혔네. 아, 무한 반복 작업이 이제. 야, 여기를 이제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네. 아까 여기 나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쓰였어 그동안? 와. 와. 여기도 기름이다 지금 으깨는 게 느껴지네. 어, 느껴져 느껴져. 와.
진짜 물 흘러간다. 아, 흘러가네, 이제. 네, 흘러가네. 네. 이렇게 뚫어도 뚫을까 말까요, 고객님. 진짜 꽉 막히네요. 와, 이제 안 넘치죠? 네. 네, 이제 나가네. 여기 끝단이에요. 여기 끝단 나가잖아,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끝단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공용관. 예. 네. 여기 공용관이에요. 예, 네, 여기 이제, 저기, 다른 관하고 합해지는데. 떨어지는데. 예. 네. 아. 아. 예, 네, 공용관. 이제 떨어지는 거. 네, 여기서부터는 보면서 이제 할 거예요, 보면서. 보면서 남아있는 거. 이제 빛이 보이잖아요. 아까 깜깜했잖아요, 고객님. 역류도 안 하고. 예. 네. 조금 구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울기가. 배관이 기울기가 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설명 드릴게요, 이제. 잘 흘러가요. 네, 용량 안 하잖아, 이제. 안 넘치잖아, 세게 틀어도. 네. 다 뚫렸어요. 보시면 이게 기름이 굳어 있는 거예요, 고객님. 아니, 잠깐만요. 아, 여기 관이구나, 관. 네.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기름을 끌고 온 거? 네네. 이거 지금 제가 끌고 온 거예요, 기름. 이거 덩어리. 예, 네, 끌고 온 거예요. 보이시죠? 예. 네. 이거 다 깨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아직도 여기 있잖아요. 딱딱, 얼마 딱딱하면 기름이 세상에, 예? 네? 보이세요? 이제 확실히 보이죠, 기름이. 끌고 온 거예요. 예. 네. 이제 저거를 으깨야 돼요. 깨있죠? 네. 또 내렸다. 이제 배관이 깨끗해져서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보일 건데. 아래층이 왜 이렇게 쿵쾅쿵거리나 모르겠다. 밤에 안 오게 천만 다행이네. 야, 얘도 좀 보자. 보면 이제 고객님 배관이 구배가 안 좋아요. 기울기가 물이 꽉 차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고객님.
보이세요 혹시? 이쪽에 보세요. 이쪽 오셔가지고. 예.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깨끗해졌죠? 예. 엄청 깨끗해졌잖아요. 거기 보세요. 기름 하나 없고. 예. 근데 물이 배관 꽉 차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객님 배관이 기울기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관이 물이 잘 차는 배관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잘 흘려줘야 돼. 자주자주. 예. 이제 거기 꺾이는데. 자. 아까 여기서, 아까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갔어요. 고객님 아시다시피. 여기 또 꺾여요. 여기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공용으로. 네, 하나도 없죠? 네. 다 마무리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끄잖아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꺼보면 이제 설명이 돼요. 여기가 말단이에요, 이제. 빠지는데. 여기가 이제 공용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 쫙 빠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제. 물 쫙 빠지면. 혹시 대야 있어요? 대야나 아니면, 이거 막이 없죠? 대야 큰 거 주세요. 한번 탁 버버릴게요. 다 담을 거 아니니까. 아, 괜찮아요. 네. 다. 자, 여기서도 이제 기울기가 안 좋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 끝에 가면 물이 없잖아요. 예. 네. 자. 버볼게요. 물 잘 내려오죠? 꼬르륵 소리, 이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네. 잘 내려와요. 잘 빠지죠? 예. 네. 다시 받아서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안 좋은 곳이다 보니까 항상 물을 많이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나서 많이 흘려 보내 주셔야 돼. 습관적으로 물 아끼지 마시고. 예. 한 번 더 내려볼게요. 잘 빠지죠? 예. 이 이물질 쉽게 내려가는 거 보시면 돼요. 예. 예. 다 됐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화장실 어디에요? 이제 이거 화장실 일단 처리해야 돼가지고. 예. 와, 전쟁터가 따로 없네. 아, 전쟁터가 따로 없어. 이렇게 뚫어야 한참을 쓰세요. 그거는 기름을 털지도 못해요. 그 기계는 그냥 지나가만 가는 거, 구멍만 내주는 거, 물구녕만. 이거는 영업장 수준입니다. 그냥. 진짜 예, 영업장 식당에서나 굳을 법한. 예. 근데 요즘에 가는 집마다 다 그러네요. 여기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네.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거하고는 솔직히 그래요? 상관이 없어요. 1년도 안 된 아파트도 저렇게 바뀐 데도 많아요. 예, 배관의 구조가 안 좋아서. 예,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알고 들어왔나? 모르고 들어왔지. 예. 이게 안에서 보시면
이런 기름들이에요. 이게 배가 탁했던 거예요. 완전 만져도 돼. 돌 만져도 돼. 얼마나 딱딱한가. 이걸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 가는 거죠. 예. 이게 쉽게 깨져, 이게 돌 같죠? 예. 예. 이게 배가 꽉 찼던 거지, 이제. 다 버렸어요? 예. 근데 큰 것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게, 그래서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